우리가 이 작두 깃발을 올리는 거는 작두 성수의 예의로 인해서도 올리기도 하지만 작두를 탈 때 이 깃발을 이용해서 새 형상으로 춤을 추고 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오방색을 준비를 합니다. 동서남북의 길문을 여는 의미도 있죠. 이곳에 이제 필요한 상을 차릴 때 우리가 대안주상이라고 그래요. 밖에다가 이렇게 진설을 하는 것을. 이 대안주상은 육신령님들 때문에 육고기를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제자마다 모시는 신령님의 취향에 따라서 또 안주를 준비해서 이렇게 또 소상, 천신상, 그 다음 육신령상, 대안주상 이렇게 대감상, 신장상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을 차립니다. 네, 저희들은 이 작두 구슬을 하기 전에 항상 해야 되는 몇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구슬 시작하기 전에 산청 울림, 쉽게 말해서 팔도명산의 기운을 다 열고 이 도당 부근의 길문을 열고 모든 걸 합세해서 길문을 열 때 특히나 이 대북을 쳐서 천공, 하늘의 울림을 열어서 만신령님, 천신령님께 저희들이 이 구슬 시작합니다 라고 고하는 의식에서 이 대북을 칩니다. 저것은 서리화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서리화라는 것은 우리가 왜 서리설산이라고 아주 흰눈이 많이 내렸을 때 인간 세상의 더러움을 다 닦아준다는 의미로 이 서리설화를 쓰는 건데 눈 속에 피는 꽃이라고 우리가 신령님을 형상을 할 때 맑고 깨끗한 의미에서 변하지 않고 희게 푸르게 핀다고 해서 서리설화라고 우리가 서리때라고도 부릅니다. 지화라 그러거든요. 다 일일이 본을 뜨고 만들어서 다 잘라서 또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방송국하고 한번 찍어보는 게 소원이라며 얼굴은 못 나가도
오늘날에 들었을 때 마시장님, 예. 전시장님 기회년을 맞이하여 두 가지도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여덟 개가 짝이 없는데 의논하고 공론하고 공론하고 의논하고 꿈에 선봉 받아서 이날을 잡아서 재청 제시를 마련해 놓고 긴 날은 짧게 잡고 짧은 날은 길게 잡아 상고 학사들 다 합의 수위하여 애동 초목 같은 거 재수 길문 열어달라고 모실 때 나 사신님을 모실 예배를 주라. 소나 돼지를 바쳐서 이 가정에 이제 사람 명 대신 우리가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차피 나라는 농경 시대다 보니까 소가 재물이었고 뭐 재산이었고 또 일을 하는 일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늘에도 바치고 산에도 바치고 땅에도 바쳐서 이 집이 더 잘 되게 덕을 달라는 의식으로 재물로 바쳤던 건데 오늘도 저희들이 소와 돼지 등을 준비해서 그것으로 재물도 신령님한테도 바치지만 사람 대신 이 가정에 이제 대수되며 명을 더 많이 이어주고 만약 이 집에 죽을 사람이 있거나 죽을 옷만큼 들어왔다면 저 돼지를 대신 받아가시라고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액사를 모든 걸 다 풀고 그 다음 짝두 신령 모셔서 짝두를 탈 거예요. 창에 이제 갖고 노는 어늘도 하풍 백구실의 토끼를 잡아 너무 나차하느냐 예수님도 너를 살렸고 부처님도 너를 살려서 그래서네 손목 놓던 내가 되고 꿈에 자목 놓던 내가 되고 산 짓고 굴 짚은 곳에 많이 빌고 많이 닦았다. 허나 오늘날에 들었으니 재물 재착살에 삼세팔란 치고 들어오니 오늘날에 육신령 타살신령 천신령 소신령 만신령 여신령 남신령 다 모셔놓고 신방나 신당 있다 제자고 신당 없다 제자들이야. 신당 없어도 더 잘할 수 있는 제자들도 많다. 어떤 날은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어떤 날은 기뻐 속고 어떤 날에는 너무 허무해서 울고 어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신을 안 믿겠다 생각하면 꿈을 너무 명착하게 주시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왕 믿어. 딴 거 없어. 의심하지 말고 믿어. 길이 없으면 그때도 할아버지 그랬다. 길을 만들어 줄 것이고 길이 아니면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길이면 내 제자
손바닥 위에 반석 위에 올려놓고 동서팔라 이름 석자 높이 높이 날리면서 아이고 지가 원하는 거 달인들 못 닫아주고 별인들 못 닫아주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앞으로 그러지 말한다 딴 데 가봐야 뭐 더 잘하는 데 있으면 가든가 할아버지 그러신다 그래 제자야 상자야 이 조시대도 잘 받들어란다 저 내 식구 이제 내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이제야 내가 눈을 뜨고 저 새끼들도 내 새끼인가 싶어서 한번 걷다 보고 시쳐보고 오냐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는 내가 오늘날에 너희 신랑부터 저 자손들 다치지 않고 먹을록 입을록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오늘날에 들었으니 백호신령 들어서서 만가지 천가지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인간상 충해 관제 구설에 재물 재척에 횡액사례 부부 이별사례 자석에 드는 자궁사례 오늘에서야 내가 마무리 짓고 하나씩 하나씩 괭이 엮듯이 꽃감 엮듯이 풀어서 풀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니하고 끝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몰라도 지금까지는 할아버지가 바라보고 계신다네 예. 아이고 죄송해 이제부터는 네가 무엇을 알아보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꿈으로 선몽이 좋다 네. 놀라지 말고 네. 보여주는 대로 네. 느껴지는 대로 네. 그렇게 하라시다 네. 그래서 안시가정에 대강 할아버지도 청하시고 네. 저 세 명한테 직업군으로 청하시고 네. 그렇지요 안시가정에 대강 할아버지 예. 그나마 조시 할아버지 가시는 길에 네. 아이고 만가지 근심 천가지 근심 예. 오늘에서야 열어주세요 하나씩 예. 열어주고 그렇지요 예. 지는 열심히 했다고 내한테 못했다 하지만 반대로 맞습니다 아. 예. 아이고 참고제자 내주셨구나 안에 있는 예의죠. 그 다음에 각 신들의 표시하는 의대들. 그 신마다 옷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다 입어줄 수가 없으니까 또 하다 보면 뭐 신명이 한 번만 오시는 건 아니지만 그게 맞춰서 옷을 입을 시간이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대장 오시는 분만 먼저 입고 우리가 굿을 하게 되죠. 그렇지. 어머니 애들, 어머니 애들. 변덕이 죽을 듯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틀씩 연락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기분 좋다. 아침 남기로 다녀. 문안 인사한다고 바쁘고. 문안 인사하고. 혹시나 죽겠다 엄마야. 그래도 안 하면 서운하다. 해야지. 하려면 A 같이 해야지. 네. 저장해놓는 거 아니야 컴퓨터에? 문안 인사? 딴데 갈라 하는가? 우리가 잡아다가 집에 때리도 타고 어디만 가서 오래 못 있고 빨리 빨려갖고 집에 와갖고 있더라고 아직 할아버지 출발도 안 했거든 근데 엄마가 그렇다 마음에 뜬구름 잡고 있더라고 그 이상 있으면 시끄러울 일이 생기니까 이 무교에는 춤도 있고 해악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희노애락도 있는데 우리가 앞날을 예측도 하고 안이 좋았던 걸 맞추기도 하고 닦아도 주고 빌어도 주고 그 다음에 축원도 해주고 덕담도 해주고 희노애락을 다 표현해내는 하나의 작은 뮤지컬이라고 보면 돼요 도지... 불러줘야 되겠다 불러줘야 돼 어? 불러줘야 돼 두 살 반 혀 자른 애 있잖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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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색깔 꽃기뻐 무슨 색깔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무서운 곳이다 아니면 이상한 곳이다 뭐 귀신을 뭐 부르고 청하는 곳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사람은 누구나 다 예감 있고 직감 있듯이
자기 그 직성대로 신명대로 그 제갓집을 위해서 구슬할 때는 이곳에서 어루도 만져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기운적으로 우리가 그걸 풀어서 그 제갓집을 위해주는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처음 오늘 보잖아요. 이 선생님, 감독님 여러 번, 저는 몇 번 봤었어요. 응, 천 번 딱 대답해 줘야지. 아우, 이거 처음 봐가지고. 처음 봤죠? 네. 그러니까 처음 보면 오기 전까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TV에서 뭐 대감꽃이다 아니면은 뭐 TV에서 이렇게 무대에서 한번 벌어지는 쿠팡이나 아니면 어릴 때 동네에서 한 번씩 본 거랑 뭐 별반 다른 건 없는 데 삼촌 신장 사놓고 그는 타살로 잠시 잠깐 백을 막는데 삼촌들아 빨리 해라. 예. 빨리 그릇에서 차례차례 대타 구능이고 꾸찐 구능이고 예. 목 잡아 들어섰을 때 차례차례 제 차례로 오늘 감옥 대타 구으로 오늘 감옥 신장이 한번 오셔보러 가보겠습니다. 예! 남산
선실래요 선실이다. 4천만 원 올려놓고 예. 이 노당 부근에 오토지시 상대가시를 과. 예. 아하 정신들다 왔다 갔는 흔들어. 그렇죠. 예. 오늘 기름은 열어줄 것이니. 예. 사이즈 좀 크게 살자. 네.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렇죠. 예. 죽음은 심한 거. 네. 사람이 사람 같이 살아야 되고. 네. 고문대로 살아야 되고. 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네.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네. 사기만 안 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래 들었을 때 네. 타살 감옥으로 내가 받고 네. 유타살로 내가 받고 네. 피타살로 내가 받고 네. 차례차례 제 차례로 우리 네. 제자들 뿔림 타살로 열어서 네. 아, 만나지게 신청하지 걱정 나가주자 내가 왔는데 네. 아, 오늘 아래 들었어요. 가정병당마다 네. 저기 자손들은 대수대명으로 내가 받아가고 그렇지. 네 근심도 내가 닦아가고 네. 네 걱정도 내가 닦아가고 네. 신명에서 골 깊게 네. 삶 깊게 그렇죠. 네. 아, 신의 연금으로 만일의 연금으로 도술의 연금으로 예수의 네. 연금으로 열어주는데 못 살기나 해봐 잘 살 수 있어 네 그래 못 먹어도 고다 예 가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 너를 제자 삼고 상대 삼아 예. 너를 통해 네. 산도 넘고 물도 건너 네. 만인간의 연인이 되고 남의 네.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네. 눈에는 총기를 귀에는 명기를 입에는 안강이 천문을 네. 열어주고 네. 양수 어깨에는 해달같이 받들어서 이 손끝으로 네. 지문이 날도록 빌면은 네. 발바닥에 동태 달고 동서남북 기름은 열어 고천원 예. 중천원 대곡천왕이 열어서 네. 네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내가 알아듣게끔 네. 어, 신명의 도술로 조화로 네.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열어줄 것이니 네. 걱정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네. 무엇을 해야 되나 의심도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둘러버리고 못 먹어도 곱니다. 기왕 믿어. 기왕 믿어. 네. 기왕 믿어. 네. 새로 생겼네. 약장이 되네. 네. 할아버지 말 따라 의심도 하지 말고. 네. 갖고 싶거들라. 네. 기왕 믿어. 알겠습니다. 기왕 믿으면 기왕 네 앞에. 알겠습니다. 자다가 떡이 새게 네. 생기게 해줄게. 그렇죠. 네. 오냐 오냐. 청소사들 내동초목 같은 제자들. 예. 가는 길에 또 한 번 길문을 열어줄 것이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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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 제자이 내 상자이 아하 태산이 높은데 높은 줄만 알겠느냐 볼 깊은 줄도 안다 세상이 아무리 넓다 해도 흥과 양이 조화가 있고 도술도 쓸 놈이 쓰는 거지 아무나 쓴다고 쓰나 예. 오냐 오늘날에 5대 흑돼지를 돌아들어 예. 삼나라 삼장군 태국 장군 육국의 태국장 동창을 예. 해서 이 나라가 비좁다. 중국으로, 만주벌판으로, 일본으로, 필리핀으로, 네. 동남아로, 미국으로 이름 석자 날리기 해줄 타이밍 크리아를 예. 시작하고 요즘에는 미국에서도 전화 온다. 예. 아이고 애기 제자 내 제자야 네. 너를 삼아 세월이 바쁘다 일각이 여상추 너를 쓰가자 맛비가자 네. 아직도 말을 상도에 턱 걸쳐놓고 주막에 앉아갖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나. 아닙니다. 어? 아니, 응?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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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뭔 일인가요? 아닙니다. 주막에 맞습니다. 도끼자루 턱 꼽아놓고 말을 갖다가 이 상도에다 턱 내놓고 할아버지가 할 게 없어가지고 탁 주고 마시고 쉽게 말하면 예, 맞습니다. 왜 내 제자가 움직이지 않는데 신이 줄리 만무하고 예. 하늘에서 뚝 떨어질리 만무하다 예. 숨어있어 들리지 못하니 다시 한번 열어줄 터이니 네. 다시 한번 열어줄 터이니 네. 그 여름만큼 제자가 따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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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도
알았나. 네. 대수 받자 하늘에서 남자들 별 처음 드려. 자, 오늘날에 들었을 때 다 제수길 문으로 열어주고 업설령으로 열어주고 업성수로 열어주실 때 신의 전기, 인의 전기, 만물의 전기로 잠시 잠깐이라도 표적 주고 제가 사는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예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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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야.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은 육군 스타일로 하고 어떤 사람은 해군 스타일로 하고 우리는 뭐 공군 스타일로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산무 총장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강신무대로 그 역할을 해내는 그래서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그 제갓집을 위해서 그 인생의 희노애락을 우리가 풀어주고 덕담도 해주고 또 용기 주고 희망 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교를 좀 잘못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죠.